차회자가 지금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실례를 보합니다. 우리 저 호기수 부총재가 출간하자마자 저한테 이걸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속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느려요. 경도를 하는데 저 교육학을 전공했고 저도 이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고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경제위원회 관계되는 국회의원한테 이걸 전달을 해줘가지고서 경제정책, 국가경제정책에 참여해야 되겠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반드시 이걸 제가 전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반영을 해도 된다 하는 제가 또 몇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그걸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번씩 다 가져가시니까 읽어보시고 반영이 될 겁니다. 정책에.